네, 오늘 수업은 이제 주피터에 제가 GitHub에 올려드린 주피터 파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고 진짜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을 모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제 분류해보는 진짜로 딥러닝을 통해 분류해보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했었던 이제 데이터셋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는 모델링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모델을 해야 되냐? 모델을 현재 저희는 모듈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델이랑 클래스 만들고 생성자로 자기 자신 넣어준 다음에 슈퍼 부모 거를 이제 생성자를 넣어주고 이제 N은 시퀀셜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모델을 만들면은 입력값이 현재 이게 어떻게 맞춰져야 되냐면은 입력 특성이 현재 30이에요. 30. 그렇기 때문에 입력값은 처음에 꼭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들어오는 건 똑같아야 돼요. 특성. 이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줄 때는 또 굉장히 복잡해지면 또뭐 많은 방법이 있지만 물론 근데 들어오는 인풋과는 처음 여기 써주는 건 똑같아야 돼요. 30하고 30에서 15로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그 다음에 N은 ReLU 이렇게 써주시면은 잠시만 혹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아니네요. 네. 렐루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활성함수를 거쳐서 출력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활성함수에는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그리고 탄젠트 하이퍼볼릭, 렐루, 리키렐루, 엘루, 뭐 파라미터렐루 뭐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건 여기 렐루라는 게 있어요. 렐루라는 활성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좀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각각 활성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쓰이고 그런 걸알수 있게 되지만 저희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제일 많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렐루라는 활성함수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5라는 게 나왔으니 렐루 거쳐도 똑같이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15라는 게 나왔으니 15라는 게또 들어와야겠죠. 이 리니어라는 건 노드 레이어예요. 레이어 층 하나 쌓은 거예요, 우리 이제. 그래서 렐루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층, 출력층이죠. 이거는 출력층이라고 해요. 마지막 층은 처음 들어온 걸 입력층, 그리고 이제 출력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층은 우리가 예측해야 될건 하나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건 뭔가 했죠? 분류에서는 확률값을 예측한다 했죠. 0 또는 1의 확률값, 0 또는 1의 확률값을 예측한다는 건 뭐예요? 1의 확률만 그려주면 되잖아요. 노드가 하나면 됐나? 정답지도 1차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지도 보셔도 뭐 2차원이 아니고 뭐두 개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중 분리면 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해 주면은 우리는 레이어가 두 개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순전파를 진행해 줄게요. 순전파란 뭐냐? forward, def, define, forward, self, x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들어온 값에 대한 모델에서 이제 들어온 값에 대한 이 flick fc라고 선언한 이 n의 시퀀셜이라는 모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쳐서 이거 거쳐서 거쳐서 순차적으로 간다 해서 순전파라고 해요. forward.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나친 거를 1차원으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시면은 이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순전파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뭐 모델 한번 생성하기 전에 시드 한번 고정하니까 전 재현이 돼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한번 더 해주면 무조건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드 에브리띵 다시 한번 해주시고 모델 객체를 모델이라는 소문자 모델에 대문자 M을 시작하는 모델이라는 거를 객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델 투 디바이스 GPU로 옮겨줘야 된다 했죠 제가. 그래서 GPU로 모델을 옮긴 다음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먼저 저희는 옵티마이저를 선언해 줄 거예요. 아까 저희가 아담이란 걸 사용한다 했죠. 경사관법 방법 중에 일종. 근데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 가장 또 성능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좋다고 알려진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인자로는 파람스라는 거에 모델에 파라미터 모델다 파라미터스 해주면은 이 여기 선언해 준 이걸 캡처 떠서 모델이라는 거에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LR 위에서 처음에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설정했어요. 1, 2-3으로 그거에 대한 러닝 레이트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트레이너 핏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봅시다. 모델 옵티마이저 트레인 로더 밸리데이션 로더 디바이스를 우리는 트레이너라는 거에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저는 일단 간단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객체 안에서 이렇게 셀프로 해서 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여기 보시면 원래 BCE with login loss라는 거 사용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NN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출력층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이제 분류를 위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줘야 하지만 우리는 저 BCE with login loss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죠. 그때 이거요. BCE with login loss는 활성화 함수 불필요하다. 확률계산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fit 함수를 봅시다. 여기서 불러온 fit이 지금 저기 위에서 불러온 fit이랑 동일한 거예요. 자, self 모델, self device, device에 보내. 저는 이거 습관적으로 써줘요. device에 보내는 걸. 그리고 best accuracy를 저장해 놓고 best loss를 설정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epoch. 몇 번이나 학습 배치를 다 놓은 배치 32개씩 돌아냈죠. 전체 데이터는 배치가 32개가 아니라 500몇 개예요. 배치가 32, 32, 32, 32, 32, 32 들어가다가 500이 넘어간 순간 있겠죠. 그러면 딱그 데이터만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에폭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배치에 대해 학습이 끝났을 때. 그래서 그 에폭만큼 이제 수행을 해요. 저 에폭은 처음에 50이라고 정해줬습니다. 보시면은 텐서 다루기 바로 아래에 여기 50이라고 정해줬죠. 그럼 이제 다시 내려가 보면은 정해준 에폭에 대해서 쭉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트레인 로스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하나 리스트를 선해줬습니다. 학습했을 때 트레인 로스를 넣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셀프 트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로더를 불러올 수 있어요. for x, y. 제가 아까 커스텀 데이터 트리스에서는 x, y만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개. 이것만 세개 되면 세 개로 쓸수 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x, y 두 개를 쓰지만 복잡한 거 막을 할 때는 막 세네 개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x, y로 적용을 해주고 self train loader에서 해주면은 for x, y in self train loader 그리고 self 모델 self dot 모델 dot train train 모드로 설정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건 무조건 여기다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원래 train과 evaluation 모드가 있어요. 근데 train 모드를 하게 되면은 dropout이라는 것과 배치 normalization 이제 학습에만 필요한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레이어들을 on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evaluate 모드는 이제 그런 드롭아웃과 배치 노멀레이션 그런 것들은 이제 학습에 검증할 때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꺼주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검증 단계는 제가 그럼 꺼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순차적으로 봅시다. X를 이제 디바이스로 보내서 GPU 연산 가능하게 하고 Y를 디바이스로 보내서 GPU 연산 가능합니다. 옵티마이저 제로 그래드. 이거는 뭐냐? 이제 이걸 만약 안 하잖아요. 옵티마이저의 그 파라미터에 대한 그 미분값이 누적이 돼요. 옵티마이저 제로 그래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파이토치는 그래서 무조건 제로 그래드를 한번 배치마다 해줘야 미분값이 누적돼서 이상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깔끔하게 그거 학습한 거에 대한 미분값을 제대로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모델 X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해준 forward가 진행되게 돼요. forward 순전파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주면 학습 한번 이 배치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거기나 아웃풋이겠죠. 확률 값들. 그럼 그거를 아니죠. 여기에 나온 거 나온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크리테리언 아웃풋 y. 그러면 로스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로스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크리테리언은
이제 BC with 로진 로스이고요. 그러면 이제 로스 백워드를 진행하면 역전파를 진행하면서 미분 계산을 순행해요. 이제 그러면 순서를 외우시면 뭐냐면 옵티마이저 제로 그래드 먼저 한번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로스 백워드 아니 제로 그래드 하고 모델의 학습을 시킨 다음 순전파하고 로스 값 구해주고 그 다음에 로스 역전파 시켜주고 옵티마이저 스텝 경사광법을 진행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초기화시켜주는 거예요. 셀프 옵티마이저 스텝만을 우리가 호출하게 된다면 적막 호출해도 다 알아서 가중치를 초기화해줍니다. 옵티마이저의 그 아담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그러면 이제 트랜스 로스 아이템 여기다가 로스 값을 넣어준 다음에 넣어줘요. 계속 배치마다. 이걸 왜 넣어주냐? 저는 평균값을 나중에 구할 거거든요. 이한 에폭이 끝났을 때. 여기서 지금 다 됐어요. 그러면 전 이제 검증을 수행할 거예요. 그럼 검증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발 모델이라고 여기서는 해줄게요. 넘겨준 모델에 대해서 이발 모델 이름 바꿔주고 이발 모드로 바꿨습니다. 프레드 트루 밸리드는 로스 왜 이렇게 되는지 아래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윗 토치 노 그래드 이걸 왜 해주냐? 우리가 미분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해준다 했죠. 근데 그러면 연산이 증가하겠죠. 그것 때문에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 윗스를 이렇게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러면 미분 계산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빠른 연산이 수행돼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과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렇게 with torch no grad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제 self validation loader xy 아까 똑같죠? xy 보내고 모델에 넣은 값 로스를 구해 봅시다. validation 로스를 넣어 주고 아, 이건 바로바로 이해 가죠? 로스 값 구해준 거를 여기다 넣어준다라는 게 여기까지 내용. true. y 값을 세. 이거를 근데 이제 또 리스트로 바꿔주. 리스트잖아요. 전 리스트 형태로 그냥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또 CPU를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XY는 셀프 디바이스를 보냈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아까 뭐죠? 저는 M1 프로 맥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U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지금 XY는 지금 GPU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를 CPU로 다시 보낸 다음에 리스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리스트를 다룰 땐 그래요. 리스트로 바꿔줄 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true 값은 y 값을 넣어주고 프레드는 torch where outputs 0보다 클때 이게 뭐냐? 아웃풋이 0보다 크다면 1, 0보다 작다면 0. 이게 왜냐? 하나만 여기서 구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그모이드 야, 여기 있었군요. 제가 뭐 하는 건지. 시그모이드 하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이것도 적용하면은 또 다르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레이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0.5보다 크다면 1로 분류하고 0.5보다 작다면 출력값이 0이라고 분류해요. 근데 저희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0을 기점으로 바뀌죠. 함수를 그럼 적용하기 전에 0보다 작다면은 여기 될 거고, 0보다 크다면 여기가 될 거잖아요. 1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0보다 크다면 1로 하고 0보다 작다면 0으로 한다. 그리고 CPU 해준 다음에 프레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accuracy score를 true와 프레드에 대해서 구해주고 true, 프레드, MP min, validation loss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반환받은 값이 여기로 가고 effort 값, 출력, train loss 값, 출력, accuracy, validation loss 값.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트레드 프레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각각 에폭을 사용할 때마다 그 오차익률을 보기 위해서예요. 이 내용은 가장 로스가 작을 때 모델을 저장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지워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걸 다 지금까지 설명 다 했으니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아이고 왜안 될까잉? BC with login loss. 이게 맞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로지 쓰네요. 네. 이렇게 참 저도 강의 좀 준비를 다 했다만 또 실수가 나오네요. 다된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트레인을 그 이제 시켜준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엄청 빨리 되죠? 이게 데이터가 적어서 되게 빨리 수행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앞부터 지워주셔야 가독성이 좋아지겠네요. 네. 자, 로스 값 계산되고 로스 값 ACC 로스 이런 식으로 다 F폭마다 나다하다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밸리데이션 로스는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학습을 나다다다다 진행을 하고 50F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이 되냐? 여기서 전또 이렇게 했군요. 실수가 나오네요. 계속 이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었는데 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 학습이 진행된 걸 이제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프리트리 불러온 이게 그럼 이것도 설명해야겠죠. 뭐 가장 로스가 작을 때의 모델을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베스트 로스를 엄청나게 큰 숫자를 해놨죠. 그게 밸리데이션 로스보다 크다면 초기화시키고 ACC도 넣어준다. 토치 세이브 가중치를 넣어주고 가중치에 대한 거를 PTH 모델 파일이에요. 이걸로 저장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토치 세이브 이거 좀 토치 세이브 셀프 모델 스테이트 딕트 이런 근데 셀프 모델 그냥 여기다 모델 넣어주면 모델 자체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델의 가중치인 딕셔너리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델 저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을 이렇게 두루두루두룩 시켜주고, 그래서 모델 객체를 이렇게 불러오면, 모델이란 걸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근데 딕셔너리를 저장했으니까. 선언하고, 디바이스로 보낸 다음에, 로드 스테이트 딕트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토치 로드 example.pth 이런 식으로 모델을 로드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전 이제, 진짜 마지막 검증을 진행해 볼 거예요. 프리트윈 이밸레이션 모델을 적용을 해주고 프레드 트루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왜 해준다 했죠? 리소스를 아끼기 위해 그럼 밸리데이션 로더 XY 디바이스로 보내고 아웃풋 모델 프리트윈 X 넣어주면 값 나오겠죠? 트루 Y 다 CPU 다 투리스트 토치 웨어 0보다 크면 1로 예측 0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 해주고 프레드 트랜스폼 인코더 인버스 언더바 트랜스폼 프레드 이걸 해주면 우리가 라벨 인코더가 진행됐던 거 01을 됐던 거를 이제 베니진 멜리그난트로 다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행해주고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학습이 돼서 정보가 나온 것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알수 있고 딥러닝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물론 제가 약간 처음 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게만 실수한 점이 또 많고, 코드 수정도 많았고 해서 좀 많이 좀 막혀서 좀 보시는 분이 좀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저의 강의는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뭐좀 많이 부족한 강의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걸 만들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간단한 이진분류만을 수행했지만 이제 진짜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제가 했던 경우는 암 예후 예측 대회 같은 것도 있고요. 사망 생존 분석 같은 저이 사람이 얼마 기간 동안 살 것인가 살 확률 같은 거 구해주는 그런 걸 딥러닝으로도 구현을 하고 뭐 신용카드 이상 거래 탐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클로바 OCR 이제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것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계열 주식시장 예측 그런 것도 AI로도 가능하고요 뭐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할수 있다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됐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어렵 운 분야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매력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공부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이 수업을 이제 딥러닝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흥미를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아 딥러닝 이런 거나 넘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좀 복잡한 모델까지 만들어서 굉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AI가 고수가 되길 빌면서 저의 기말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사이버공학과 3학년 김동환이었습니다.